네, 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의 18강 프랙티스 2번 어법 문제를 우리 한번 변형해서 내신 대비용 강의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 글은 어법이 아니라 서사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군지 내용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문이 되겠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Once, 한때 I interviewed a law student who was interested in working on where he could use his proficiency in the Mandarin dialect. 문장은 동사 interview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은 이렇게 이만큼까지라고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있는 law student, 법 학생이니까 법학과 전문 뭐 졸업생이라든가 뭐 로스쿨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학생이 어디에서 일하고 싶었냐면 only he could use 자신의 proficiency,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만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로 밑줄을 쳐져 있는 이 문장은 보라색으로 적어놓은 건데 only where 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His proficient Mandarin dialect, 중국어의 Mandarin, 요거는 만다린이라고 하는, 중국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북경어를 만다린이라고 하고요, 남경이 아니라 이제 광둥어라고 하는 것을 Cantones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로, 중국은 같은 한문을 Mandarin이라는 발음하고 그 다음에 Cantonese라는 발음으로 둘이 나눠지는데 북경어를 바로 만다린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언어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일하는 데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한 번은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딱 봤는데 당신의 장점은 뭡니까? 저는 중국어를 잘하고요. 특히 북경어를 잘해요. 그래서 북경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It was obvious to both of us that the interview would not result in a job offer for him. 결국 둘에게는, 모두에게 확실했던 것은 그에게 직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둘 다에게 명확해 보였다. 왜냐면 내가 미안했던 거죠. 아, 미안하지, 우리 중국어 안 써요. 이 사람들 그 면접을 보는 학생도 그렇게 law student도 인식이 된 거죠. 아, 그럼 쓸모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so enthusiastic that, 여기 보면 so 하고 대시 나와 있죠. 그래서 so that 용법이 됩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판문점에서 했던 역할, 그리고 또 중국어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너무 열정적이라서 it result in, 결국에는 내가 했던 인터뷰 중 가장 긴 인터뷰로 결과적으로 이어졌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 얘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 인터뷰 즉 면접을 하는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으면 금방 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열정적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longest interviews I've ever had 여태까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긴 인터뷰입니다. 학교에서 서술형을 내는 구조라면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은 서술형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영어에서 이렇게 최상급이 나오고 내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긴 인터뷰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문장 구조는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계사로 이만큼 묶어져 있죠. I have had, 그 다음에 the longest interview 중 하나, 그러니까 더라는 관사는 최상급일 때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는 he was enthusiastic about telling me about his interest.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I was enthusiastic to learn more about him.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또 나는 열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목표가 추구되어졌지만 the goal each of us sought a job offer, 그것은 was not achieved, 성취되지 않았지만 this interview, 이런 인터뷰는 stand out as one of the most memorable ones I've had,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인터뷰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남아있다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최상급과 most memorable ones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once가 나오면요 이렇게 대명사로 쓰여지죠. 칠판을 좀 바라보면 once라고 하는 것은 s가 붙어서 대명사로, 복수의 대명사가 되는 건데 얘는 대명사로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복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터뷰, 즉 면접 자리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들 중 하나로 두드러지게 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nce라고 하는 녀석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원과 once의 구별로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거를 구별하는 시험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요 자리 대신에 만약에 them을 쓴다 혹은 it을 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요 녀석은 앞에 있는 효용사가 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ood them이나 good it 요런 것들은 영어에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들 중 하나,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solely, 왜냐하면 그의 열정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냥 기억에 남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죠. Solely라는 단어 ly 붙어서 only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쪽에만이라고 돼 있는 solely 형용사로 보시면, 부사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 have recommended, 나는 그를 추천하게 됐죠. Recommended him to a couple of corporations, 국제적인 부서를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몇 개의 회사들에게 그를 추천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는 중국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 한국에서의 판문점의 경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근데 누가 봐도 훌륭한 인재니까 알았어, 우리는 필요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거나 한번 물어 얘기는 해줄게, 추천은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는 still keep it in mind years later, 여러 해가 지나도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는 것이죠. 이 글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어요. 나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잘 생각해보면 한국의 판문점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중국어도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 나라,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법대 졸업한 사람이고 인터뷰를 열심히 한 거죠. 즉 면접 자리 와서 쫄지 않았고 물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었거나 혹은 거기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어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자체의 문법적인 걸 포인트를 넘어서 어휘적인 것들, 그리고 맥락을 봤을 때 순서 같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이제 분홍색으로 좀 찾아보면, 하지만 그는 너무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였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를 추천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건 훈훈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의 순서 문장 삽입도 충분히 가능한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인터뷰 2 정도 되겠죠. 실판 볼까요? 인터뷰라는 단어가 기본으로 면접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 ER을 붙이면 E를 붙이는 거랑 달라지죠. ER을 붙이면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주도적으로 하는 면접관이란 뜻이 되죠. 근데 이 E를 붙이면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하는 거니까 면접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면접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 글로 아마 정답은 고르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자, 18강 프랙티스 2번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공부하시고 또 질문하시고요. 저희가 많은 자료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드리고 직접 드리는 경우 있죠. 잘 이용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